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출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선수들이 특별한 씨름처럼 붙잡고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붙잡고 들어주면 여러분들께서 현재 청팀은 5명의 선수가, 홈팀은 4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블록하라. 그래서 선수가 이기면 이겼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질 때까지 경석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뒤에 그 선수단 뒤에 있는 깃발이 청색과 붉은색이 있는데 지면은 깃발을 하나씩 내려서 멀리서 보더라도 아 깃발이 몇 개 남았구나 선수가 몇 명 남았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깃발이 당신 가격으로 경고 하나를 주겠습니다. 청! 경고! 청선수 경고가 주어집니다. 경고가 세 번 주어지게 되면 자동 반칙패를 당하게 됩니다. 홍선수 행전이 찢어져서 행전을 다시 놓고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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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선수들끼리 서로 엎이면요 물러거라 라고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탁자로는 체력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몸무게가 약하든 아니면 몸무게가 떨어져서 누구나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청선수 아주 잘 버텼습니다. 네, 현재 홈팀인 3명의 선수가 청팀은 5명 모두 남아있습니다. 네, 우리 홍 선수는 지금 현재 100%가 넘는 고등학생입니다.
있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경고를 많이 받은 선수가 패하게 됩니다. 경고수가 같거나 둘 다 경고가 없을 때는 둘 다 같이 패하게 됩니다. 30초 전입니다. 경기 종료 30초 전입니다. 네, 이른 경기가 끝나게 되면요, 청소수가 경고가 있기 때문에 경고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주심이 물러거라를 먼저 외치셨습니다.
주심이 문락거라에 먼저 외치기 때문에 승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경기 종료 10초 전입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승부는 비겼지만 청선수 경고가 두 개 있기 때문에 훅! 정확히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